요즘 한국에서 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와 같이 갔던 친한 친구들이 요즘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만든 채로 한국에 있었을 때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놀러 나갑시다. 한국을 재발견하도록. 아, 일단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Can I get an iced americano, please? Iced americano? It's for here, what's it called? For here. And can I get the syrup?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다면 우선 그 나라의 간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친구들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에 놀러 가는 길에 신났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론토에서는 크리스티역이 한국의 분위기와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근처는 코리아타운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즐거운 밤은 항상 맛있는 저녁 식사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고기입니다. 식당이 북적거리고 시끄러워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있어서 당연히 소맥 한잔 해야 했거든요. 배가 부르고 2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너머로서 새해대로 굳적 받아와서 함께였기야처럼 뉴진즈는 직접에 있지 않았도 여전히 공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Should it be like a cat? Yeah. 인생을 내 것으로 잘라볼까요? We're laughing. Cheese. 친구들도 한국도 모두 그리웠는데 토론토에서 한국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기쁩니다.